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에게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위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지속된 남북 긴장과 분단의 해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국군 장병에게는 투철한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를 비롯한 사이버, 생물 공격, 집단 감염병과 같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 방위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엄정한 군 기강과 선진화된 병역 문화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의강군을 건설하는 기초라며 군 지휘관들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 지휘관들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퇴임 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휘관들이 될 때 군 기강과 사기가 충천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과 군의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최상의 안보이며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최상의 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식전 식후 행사는 취소되고 30분간 기념식만 거행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인과 부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보국 충정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동작에 절도와 패기가 넘쳐납니다. 태극기를 향한 경례에는 결의에 찬 군혼이 담겼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길을 걸어온 개인과 부대의 명예를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한 겁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에는 육군 6사단과 해병대 1사단 등 10개 부대, 장관 부대 표창은 육군 7사단과 해군 6항공전단 등 11개 부대가 수상했습니다. 개인 훈장과 표창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달 30일 전역한 이종명 예비역 육군대령. 2006년 6월 DMZ 수색작전 중 전우를 구하다 지뢰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참군인의 표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3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0월 1일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지난 37년간도 정말 군과 국가와 국민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특히 지난 15년간은 정말 국민들, 군의 어떤 지원과 격려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의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 국군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분들에게 앞으로도 저한테 준 그 이상으로 많은 응원과 또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67도를 맞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장병 여러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국민 안위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건군 67주년 인사말에서 군이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도 군에 대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먼저 건군 67주년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국 수호에 헌신한 순국 장병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군의 토대를 닦은 창군 원로와 참전 용사, 예비역, 그리고 우리 국군의 각별한 성원과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우리 국군이 걸어온 지난 67년은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에게 군이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북한의 지뢰와 폭격 도발 때 보여줬던 일사불란한 전투 행동과 빛나는 전후에 전역을 자진 연기한 용사들의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한 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처럼 믿음직스러운 장병들이야말로 국군의 참모습이자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라면서 늠름한 장병들과 군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초석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시대적 사명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면서 국군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투와 가장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장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강한 육군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활동상을 원동환 중사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창설 1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화 전투훈련 부대 KCTC가 건국 67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2002년에 창설된 이래 2012년까지 대대급 이하 370여 개 부대, 약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다. 훈련장의 전투 현장화, 피 흘리지 않는 전투 체험이라는 슬로건으로 과학화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야전부대의 전투형 강군 육성과 창끝 전투력 강화는 물론 육군 교육 훈련을 획기적으로 실전화한 바 있습니다. 또 군은 물론 안보기관과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도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KCTC를 방문하고 체험하며 기술과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위상도 함께 제고시켰습니다. 중대 전투훈련으로부터 대대급 전투훈련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전투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선배 전우들의 노력이야말로 이번 대통령 부대표창의 보람이자 긍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훈단이 이번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과훈단의 일원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정말 중요한 부대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부대는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여단급 과학과 전투훈련 시행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체계 시험 등 재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도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있었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환자 발생을 최소화했던 국군 의무사령부가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대 표창은 눈부신 활약을 하거나 주요 전투에 참가했던 군부대에 대통령이 수여하는 고위 표창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군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전 장병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전 의무부대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자긍심을 갖고 부여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여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지난해 시에라리온에 군 에볼라 구호대를 파견해 에볼라 감염병 확산 저지와 치료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교고지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와 응급환자 신고 앱 운용 그리고 의무운송 항공대를 창설하는 등 군 의료체계의 눈에 띄는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의무사령부는 전평시 외상 환자를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군 중증 외상센터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에 의한 지뢰 도발 시 발빠른 대처로 전우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듯이 군 중증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증 외상센터 설립 추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과 군의 신뢰를 받는 국군 의무사령부를 목표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의무지원 체계 구축, 군을 편하게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중점을 두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국군 의무사령부는 앞으로도 군 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민과 군에서 발생한 환자의 치료 종결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적인 원스톱 의료 지원 시스템을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극한의 남극 대륙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해난구조대 소속의 이기영 상사인데요. 이 상사는 지난해 11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 17명 중 해상 안전 담당으로 선발돼 임무 수행 중입니다. 이기영 상사는 고무보트와 바지선을 운영해 연구원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지원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는 1년 내내 영하의 날씨로 인해 부두를 만들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 선박이 접안할 수 없어 인원과 보급품 수송은 모두 고무보트나 헬기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상사는 세종기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남극대륙의 유일한 국군 최강의 SSU 대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임무 수행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일 개막합니다. 조직위원회는 1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 문화와 정보통신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에서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기 공동조직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국의 군인 선수들이 평화를 염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대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와 정보통신 인프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인정과 인심이 있습니다. 그 인정과 인심을 통해서 배려하는 대회를 만들자 하는 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8개 시군에 분산 개최되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회 운영에 대한 정보를 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식 참여한 117개국 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17개 국가가 참관인을 파견해 역대 최다 참가국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공동조직위원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운영을 위해 이동식 숙소인 카라반을 설치하는 등 경제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촌도 유효적절하게 그 캐러반을 내서 이동식으로 했고 또 그 이후도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경제 대회로서 그런 앞으로 이 대회 그 운영에 관한 절약하고 노력한 것이 타 국제 대회도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 북한의 대회 불참과 관련해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하킴 알시노 회장은 북한이 초기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공식 사유 없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다음 대회엔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첫 경기는 지난 30일 열린 우리나라와 미국의 남자축구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대표팀은 미국을 기분 좋게 7-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여자 축구팀은 1일 프랑스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상무 여자 축구팀은 1일 오전 11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A조 예선 1차전에서 전반 7분 최지혜의 프리킥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후반 6분 라모스 엘로디의 동점골을 내준 뒤 후반 추가 시간 루디바인에게 역전골을 내주며 역전패했습니다. 상무 여자팀은 오는 5일 미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4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식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식품 평회는 김상기 조직위원장과 고윤환 문경시장, 고명현 국군체육부대장 등 지자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식품 평회를 개최한 아모제 푸드는 이 자리에서 대회 기간 동안 국가, 문화, 종교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한식과 양식, 채식, 할랄 푸드 등 400여 개의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아모제 푸드는 대회 기간 동안 약 120여 개국 7,300여 명의 선수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이역 만리 해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던 최전방 1사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토 방위에 신성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내가 책임진다는 굳은 각오로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애국 충정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과 군의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최상의 안보이며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는데요. 언제나 투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